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매력 있어집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매력 있어진답니다. 마그넷이라고 하는 영어의 그 단어는 자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예. 근데 그 매력적인 인간을 마그네틱 퍼스널리티라고 그럽니다. 매력적인 인간, 끌어당기는 인간.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청중을 끌어들이는 그런 그 청중 흡입력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면 안 하는 거 봐. 또 동의를 해줘야지 내가 설교를 하지. 예. 청중 흡입력, 청중을 확 끌어당기는. 나는 강단에 서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확 압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 그 예, 그것을 이제 마그네틱 퍼스널리티. 예.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청중을 장악하고 압도하면서 설교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과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도 늘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조명이 다르면 똑같은 사진을 찍어도 똑같은 인물인데 왜 우리가 사진을 계속 찍습니까? 장소가 다르고 조명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사진을 계속 찍어야 되는 것은 찍다 보면 그 장소와 조명에 따라 내가 너무 멋있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착하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매력있게 나오고 때로는 아 이것은 안티가 찍은 거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찍은 거다 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조명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호세아 6장의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도 들었었겠죠. 그런데 오늘 듣는 말씀은 또 다른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면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느낌, 이게 은혜 받을 때 그런 느낌 받습니다. 예. 이 앞줄에 계신 그 분 제가 처음 뵙죠. 제가 처음 뵙나요? 아니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맞나요? 네, 어떻게 저희 교회 오셨는지 유튜브 보고 오셨나요? 혹시 방송 보고 오셨나요? 그냥 오신 건가요? 방송을 보고 오신 건 아니고.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앞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근데 낮 시간에는 제가 모자 쓴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저놈 목사가 왜 이렇게 모자를 썼고 머리를 왜 밀었다냐 이렇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안 돼볼 때가 있으니까 이게 시간마다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 한 달 동안은 내가 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비들은 계속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머리 밀어버린 거는 뭐 데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사혈을 하기 위해서 이게 머리 사혈이라고 있어요. 그걸 제가 5년에 한 번씩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5년 전에 제가 사혈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도 역시 제가 바빴어요. 근데 그때 5년 전에는 방송을 제가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예 생방송을 CTS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머리를 잘랐잖아요. 그래서 가발을 100만원짜리 맞췄어요. 밀란에서. 네? 그 밀란 완전 자연스러운 머리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안 자연스럽더라고. 여기가 떠가지고 이상한 거야. 네? 내가 화면을 보고 설교하잖아요. 막 땀 흘리면서 막 할렐루야 하니까 막 여기가 떠 있는 거야 이게. 구렛나루가. 그러니 막 덥기도 하고 떠 있기 폼도 안 나오고 확 굳어버렸지. 다들 기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갔더니 또 우리 할머니들이 내 머리를 만지면서 목사님 가발 벗으니까 귀엽고 예쁘네 이래갖고 또 용기를 얻어갖고 방송에 벗은 채로 나갔지 내가 또. 예, 네, 거의 짧은 머리로 이제 생방송 진행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 이제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이제 올해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아프리카 가기 전에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 가기 전에 또 이런 바쁜 일이 또 생겼잖아요. 그냥 뭐 정신없이 뭐 못하고 이제 아프리카 다녀와서 내가 언제 하지 하다가 바로 그냥
이발소 가서 머리 밀고 집사람한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용기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님들이 날 부럽다고. 나는 이제 평생 치매 뇌경색 중풍 안 걸리니까 얼마나 부럽잖아. 부럽지 않습니까? 김섭 전사님 밀어버려. 뭐 그 정도 지는 한 2년밖에 안 걸려. 에, 밀어버려. 아무튼 에, 제가 용기 있게 이렇게 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또 제가 이렇게 한 2주만 지나 2주 내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이거를 또 밀어버릴 거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머리를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되고 한 2주만 예쁘게 길면 스포츠로 깎으면 예쁩니다. 제가 아주 이렇게 멋있어요. 24살 군인같이 되니까 조금만 모자 쓰는 거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면 이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방송 보는 분들도 이제 이거는 이제 아 저래서 저랬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호기심 천국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뭔가 이렇게 알고 나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이 그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천국에 그래서 TV 방송에 호기심 천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청자들이 알고 싶을 것 같은 호기심이 날 것 같은 것을 막 집중 파헤쳐가지고 공개해 주지만 그것이 내게 얼마나 정말 생명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알지 말아야 될 것만 호기심의 천국에 살다가 망하더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몸에는 생리 현상이다 말 들었죠. 마음에는 심리, 땅에는 지리. 땅을 공부하는 건 지리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은 물리, 약에는 약리, 병에는 병리. 모든 것에는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론이 있자입니다. 거기에는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가 있냐면 영리가 있는 겁니다. 영리. 그래서 사영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영리는 가장 기본적인 당신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으며 어떻게 당신이 구속제사함 받았으며 그리고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되는지를 이 사영리를 통해서 아주 10분 만에 그 사람을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으로 이끌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영리죠. 이걸 사영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리를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10분만 있으면 아니 5분 아니 나에게 3분만 주면 당신에게 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진리를 이 영리를 가르쳐 줄 텐데 도대체 당신은 뭐가 그래 중요하길래 그렇게 알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구하고 찾으나 당신이 진정으로 우선되어야 할 그런 진리를 그 영리를 알지 못함으로 멸망하느니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며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모르고 알지 않아도 될 것을 알아보겠다고 그거 내가 알아봤자 나중에 다 그게 아무 필요 없는 내가 컴퓨터 개론을 배웠어요. 내가 83년 83학번인데 내가 대학 들어가서 컴퓨터 개론을 배웠는데 그때는요 퍼스널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대형 IBM에서 나오는 대형 그런 컴퓨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올리를 배우는데 그 대학에서 배웠던 컴퓨터 개론이라는 게 나한테 지금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지금 손 안에 핸드폰 안에다 컴퓨터가 다 있는데 그 시대가 지금 지금 시대는 전혀 차원. 그냥 그때 그 지식이라고 하는 내가 알았던 것 자체가 아무리 필요 없는 그런 쓸모 없는 지식에 불과하더라 그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에 불과한 지식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영리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모든 걸 알았다고 하나 당신은 멸망의 자리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가 그 시대에 그렇게 목 터져라고 외쳤던 그 외침을 이 시대에 코풀소 목사인 박영민 목사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피맺히도록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도대체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응?
성도 여러분, 호사의 예침을 들어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새벽빛은 어김없이 어둠 밤을 뚫고 빛이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에, 머리 위에 그대로 임하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계가 없는 시대는 막대기를 꽂아놓고 해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 그림자가 해가 돌아갈 때 해 그림자를 시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시간을 맞췄다, 그 말이죠. 이걸 해시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림자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위에 그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비추기 때문에 어떤 그림자도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예, 그 좋으신 하나님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유처럼, 예? 그렇게 메말라 빠져버린, 예? 그곳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어김없이 비가 내립니다. 메마른 심령 속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약속한 비가 내리는 것이, 저는 우리 어제 여름 성교학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성령세, 우리 샤론이가 나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예? 내 옆에 있는 아이가 나 자기한테 그러더래. 언니, 어떻게 방언을 하는 거야? 방언은 어떻게 받는 거야? 그래,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랬더니 하론이가.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방언 받아, 성령을 받아, 새로 방언을 말아. 예. 네. 아빠, 어제 우리 아이들 다 받았어. 예. 네. 작은이나 큰이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아이들을 받고, 보조교사로 온 학생들도 받고, 예? 네? 하나님 만지심이 말이야.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내가 여름 수련회 학생들 데리고 가면 목표가 하나입니다. 단 한 상도 성령 받지 못한 애가 없애야 된다. 목숨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우리가 해비냈고 어디 뭐고 하고 그냥 캠프 치고 텐트 빌려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밥해 먹으면서, 예, 그리고 집회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예,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제 성령 집회를 하는데, 얘들아, 우리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예, 교육자가 없으니까 교사인 제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성령님은 무슨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가 가르쳐준 다음에 성령을 사모하자. 따라서 해봐라.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장악하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물질이 아니잖아요. 인격이시잖아요. 예?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시니까. 예? 성령을 모시자고 하는 게 맞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약간 물질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잘못된 단어가 선택했대요. 성령을 받아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예? Receive the Holy Spirit.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온 단어니까. 그러나 사실은 성령을 모셔라가 맞아요. 한번 하자. 성령을 모셔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는 게 맞아. 여러분, 성령을 모십시오. 환영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신기하고 놀라워하면서 집으로 행복해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청소년들이, 이번 주인가요? 청소년들이가 전부 다 방언을 받아야 돼. 한 사람도 방언을 못 받은 애들이 있으면 안 돼. 전사님 알았어? 목숨 걸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한 5, 60명씩 막 데리고 가잖아요. 예, 내가 이제 주임 교사야. 예. 애들이 단 한 명도, 보면 한 시간 안에 쫙 성령이 임해서 모두가 방언을 말해요. 근데 유독 몇 명이 또 한 두세 명이 못 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왜 못 받는가 하면 이분이 너무 내성적이에요. 기도하자면 쫙 그냥 막 아버지 성령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은 다 받아. 근데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애들은 성령이 임해도 방언을 말하기는 어려운 거야. 에? 뭔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전심으로 성격상 못 되는 거야.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만 다듬고 있는데 어떻게. 방언은 언어잖아요.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시작하더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입을 벌려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 혀를 장악하실 텐데 혀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애들을 또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뜨겁게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누군가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 있어요 용서해라 막 그러면서 또 내가 용서라며 용서 못해요 막 이런 애 또 있어요 또 죽기 전에는 어디서 배웠는지 또 눈에 흙이 들어가 이런 얘기를 아니 지가 몇 살이나 살았다고 흙이 들어가기 전에 못 얼마나 안이 맺혔으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용서해라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게 십자가에 죽으시잖니 그러면 이제 그때 선생님 용서할게요 그럼 막 또 못 들고 이 아이가 하나님 용서한답니다 주여 용서 막 그러면 이제 얘가 막 방언을 말해 그러면 새벽이 돼버려 그냥 내가 탈진 돼버려 예. 그래도 좋아 아이들이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받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 그리고 나면 그 아이들이 변해요 변합니다 아주 변해요 조폭 같은 애들 한 번은 그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교회 모임이 있어 오다가 골목에서 막 달려와서 교회를 도착해가지고 전도사님 그 전도사 때입니다 저기 골목에서 어떤 남자애가 여자의 핸드폰을 뺏고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 나도 겁도 없지 막 달려간 거야 너 이리 와 내가 갖고 와 중학생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칼이 그냥 가슴으로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또 그때는 겁이 없어가지고 예? 너 그 가면 서 있어 막 달려갔더니 칼을 버리고 서 있는 거예요 너 따라와 그랬더니 얘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두렵기도 하죠 그런 애들 칼까지 들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사무실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너 알고 있냐 너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짓이다 예. 내가 너를 신고할 수도 있었으나 내가 너에게 간 것은 네가 잘못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 신고 안 할 테니까 너 조건이 하나 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교회로 근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40명을 데리고 나온 거야 누구냐 그랬더니 내 부하들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 학생 조직 폭력된 거야 문제가 또 생겼어요 기존에 있던 교회 애들이 전사님 저 교회 안 나오려 합니다 왜? 아, 쟤네들한테 나 돈 뺏겠는데 나 교회 나와서 나 줄 일 있으면 안 나오려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제 또 그래서 아니 괜찮다 내가 쟤네들 내가 이렇게 변화시켜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데리고 와 같이 데리고 왔는데 얘네들이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수련회를 데리고 갈 때 야 수련회가 얼마나 즐거운지 아니 사치기사치 사파포도 하고 맛있는 라면도 끓여 먹고 아주 즐겁다 야 여러 가지로 막 프로그램이 좋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나가지고 온 건데 내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자 지금부터 줄 서 사열 종대 기준 해체 모여 동작 봐라 다시 내가 군대 조교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해가지고 지금부터 물건 센터를 물건을 그 가지고 온 물건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가방을 내려온다 실시 딱 내려 내가 딱 한 사람씩 대주는 거야 막 소주병 담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담배 소주병 기본입니다 핫토 이런 거 다 가지고 왔어요 다 뺏었어요 네, 다 뺏고 이렇게 다 놨어요 이리 와봐 왜 그러세요 이거 가방에 있는 거 다야 꺼내놔 없는데요 너 내가 너 나 우습게 보면 안 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이 무서웠나 봐 하나님의 사람이 무서웠나 봐 아이씨 그럼 두 까치를 여기 숨겨놓은 걸 꺼내놓은 걸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해주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막 남의 애들 돈 뺏고 막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애들이 수련에 따라와가지고 완전히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불펴놓고 한마디씩 해라 그러면, 아씨 내가 여기 와서 술 한잔하고 그냥 거시기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아 이러면서 눈물을 막 훔쳐요. 예. 그러고 나서는 돌아가서 머리를 다 깎아버려요. 예, 그렇게 머리 지저분해 길렀던 애들이 딱 깎고, 그리고 나서 수련회 끝나고 주일날 예배 들어오면 새까맣게 앉아있는 거야. 이 애들이 누구냐, 아씨 내가 안 오면 죽여본다고 해가지고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반 다 데리고 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부흥을 제가 맛보았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기름 부음이 예, 나를 알게 할 것이다.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힘써 알 것인가?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교사가 되십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최고의 스승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에게도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할 때 힘이 들고 또 내 스스로의 어떤 일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 엎드리고 제가 묻습니다.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무지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만졌네 진정 기쁜 날이네 내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은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느꼈고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느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것을, 만물의 주제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라 알게 되었고 제 인생을 그분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맡겼고 지금껏 그분의 인도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진실로 거짓 없이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할 정도로 외치고 싶을 만큼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가 낮 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것만을 위해 쓰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민족을 구원하는 지팡이로 쓰임받는 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시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는 그것을, 성경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해볼까? 그러리그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없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더 빨리 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느끼게 되고 자기 인생에 그것이 전부라고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800원밖에 없는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빨리 올까 했더니 800원짜리밖에 없는 사람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예?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 사람이 했더니, 돈 많은 사람은 자기가 차 끌고 오고 예? 뭐 예? 그렇게 오는데 차가 막혀서 못 오는데,
에? 달랑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은 버스 타가지고 저녁타선 타고 훨씬 더 빨리 오더라고요. 8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건데 전용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타도 전용차선 못합니다. 그런데 예?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 버스인데 그게 전용차선 타고 더 빨리 가더라는 거죠. 예?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말입니다. 나를 내 인생에 더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고 더 빨리 가는 축복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깨닫는 분 박수를 한번 그럴거리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도 최근에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시시하고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그건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상상 불가합니다. 여러분 측정 불가합니다.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걸 내게 주시는 걸 믿는 사람은 아멘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박영민 목사를 위해 준비한 것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것들 상상 불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내가 믿는 만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산 같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그 믿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믿는 사람은 박수를 내고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4편 8절로 10절에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맛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맛보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맛볼까요? 에? 하나님을 맛보아 하려고 그랬는데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그리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어떻게 굶습니까? 그러나 젊은 사자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그가 사냥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자는 결국 사자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젊을 때 그 사자는 항상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먹잇감을 찾으면 사냥을 할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자는 그 시간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랑 또 다른 젊은 사자가 나와서 정권을 교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사냥을 할 수 없을 때는 쓸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굉장히 힘이 센 것 같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권력도 있고 그런 최종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힘이 내게서 물러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맛봐봤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만지심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가 기적을 맛보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우리가 악한 날에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날에 우리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으로 그걸 바꾸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맛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절대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서 그가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그르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심수할라라고 하는 호세아의 경고를 외침을 우리가 외면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BC 750년 전 북왕국이 멸망한 그 722년경까지 그러니까 750년에서 722년경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패역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패역한.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사라져 가고 있고 성도들의 눈물의 외침이 사라져 목회자들에게 예수를 향한 심장이 꺼져가고 있고 시대는 점점 악해져가고 사람들의 가슴은 점점점 폐역해가고 있는 시대. 호세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라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럽니다. 야다. 예. 지식으로 개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부딪혀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을 뜻하는데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럽니다.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말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그들이 패역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폐역과 가늠과 도둑질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폐역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피 맺힌 절규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인애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멘 좀 합시다. 날마다 그의 손하심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실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나. 호세아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며 권포도가다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을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에? 영적인 간음을 벌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호세아를 들어서 너는 음탕한 여인을 찾아가서 다시 너는 그녀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니. 호세아서는 바로 그 타락하고 폐역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한 호세아 선지자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호세아 결혼했거든요. 너 청각인데 너 결혼할래?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처녀를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타락한 여인 이름이 뭡니까? 고멜이죠. 고멜 맞습니까? 고메. 예, 이름이 참 거시기하네. 고메. 예. 그런데 어느 날 이 호세아의 집에 이스라엘 여인이 온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없으니 찾아놨더니 사창가 굴에 자기 몸을 팔고 있는 겁니다. 결혼한 여인. 잘 됐다 싶어. 마음에 안 드는 여인 잘 됐다 싶어. 내 또 불라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너는 가서 그 여인을 다시 품으라는 겁니다. 다시 데려와라는 겁니다. 데려올 때 돈을 그냥 벌려줍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빚졌다고 하는 거죠. 그냥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위해서 돈을 내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 살고 있는데 또 여자가 또 도망가요.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추격하신 하나님. 이 사랑을 경험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송아지 잡고 염소를 잡고 너희가 그렇게 100번 1000번을 잡은들 에? 그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은 것이 백성을 향한 나의 사랑인 것을 아느냐 이거야. 아들을 내오시게 끝까지 내놓고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른다면 에? 송아지를 1000마리를 잡든 10000마리를 잡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애를 알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요한다 이거야. 그것을 안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죠.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카페예요. 아카페. 세상에 수많은 단어가 있지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는 없습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산의 정상이 있다면 정 꼭대기에 이 단어가 있는 겁니다. 헤세드. 그리고 아카페.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여러분 다하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다하트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두 단어는 불갈불입니다. 알아야 사랑을 하죠. 알아야 사랑을 느끼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다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다 하트가 있어야 헤세드를 안다 그 말이야. 다 하트가 없으니 그 사랑을 경험할 길이 없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거야. 그분이 왜 나를 저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그 여인에게 몇 번씩이나 찾아가서 그를 건져놓고 사랑하라고 하는지를 호세아는 알았어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며 그 여인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하십시다. 누구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고작 조그마한 자존심 가지고 여러분 내세우면서 나는 그를 용서하지 못해 그러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래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용서. 예수 그는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복음성가 제가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예수 그는 용서다 이거야.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니. 예. 예. 그 사랑의 본체시다 그 말이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1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
잠언 8장 17절로 21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를 사랑을 읽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는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죠? 나를 찾는 자가 만나는 거죠. 박인민 목사를 만나고 싶다. 아,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우리 유튜브에 어떤 분이, 예? 내가 설교 은혜 받고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주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악플을 걸어놨어요. 나는 아프리카에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안 받았나 이거야. 예? 용기를 내서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런 교회가 어디냐고 막 뭐 써놨어요. 그 내가 아프리카에서 뭘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았지. 제가요 아프리카 오지 있어갖고요 전화를 못 받아요. 예, 미안해요. 근데 내가 가면 나중에 전화해드릴게요. 진짜 억울하더라고. 나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는데, 예? 죽을 뻔해가지고 지금 막 겨우 어떻게 지금 호텔 돌아와서 지금 쉬려고 했는데 유튜브 한번 봤더니 갑자기 막 그런 놈 목사 어디냐고 나한테 사랑이 없다고 막 이러고 전화를 했는데 안 만다 이거야. 이런 놈 사람 목사 어디냐고. 지금도 그 아침에 내 유튜브 보고 나 마음이 확. 나는요 사실 대담한 코프스 목사지만 그런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나한테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상처받아요. 근데 참,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 예. 사랑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 예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셀 리더들은 셀 멤버들을 참석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저녁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은혜를 크게 받더라고. 아멘. 그리고 신앙이 쑥쑥 성장해요. 아침 11시 예배만 가지고는 신앙이 참 성장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것만도 충분하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네. 목사님 유튜브 듣는데 아이 물론 듣지. 그러나 이렇게 나와서 같이 교제하고 신앙이 말씀을 때 나도 모르게 신앙이 쑥쑥 커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 힘써 아는 것, 그게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용 예배도 나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야겠다, 알아야겠다. 우리 저기 허종수 상,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로 일본의 신학교에 이번에 입학을 하려고 그랬어요. 일본어를 잘하니까. 근데 우리 허종수 간사님 잠깐 일어나 봐. 예, 잠깐 일어나. 예. 박수 한번 먼저 한번 박수 한번 쳐 주고. 예, 고맙습니다.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해 가지고 일본어를 잘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본 선교의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일본 신학교 아주 유명한 신학교예요. 오사카에 있는 신학교 제가 다녀왔잖아요. 너무나 그 신학교를 아름다운 곳에 아주 산 중턱에다가 너무나 멋있게 그 신학교를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그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주로 여학생들이 많더라고. 남학생들은 많지는 않고. 근데 굉장히 그 이렇게 그 하나님을 신하게 성기는 그 얼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얼굴에 써져 있는 거죠. 다 영적인 게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이제 허종수상이 거기에 그 이제 입학할 계획이었는데 예, 일본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자기가 일본의 신학교를 가는 것을 좀 보류하고 영적인 멘토로 박연민 목사로 멘토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서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의 그 가슴에 타는 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영적인 그런 그 영성을 가지고 일본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내년으로 입학을 미루고 이렇게 우리 교회 지금 청년 사역자 간사로 또 선교사로 우리가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허정수 이제 아주 좋은 인재예요. 일본어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보도 해드려야 되고 또 후원도 해드려야 하고 하는데 좋은 인재가 훈련 받고 있으면 감사드려요. 근데 그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
그 하나님의 깊은 것, 예, 그것을 이렇게 알고 싶은.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니까 만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하니까 또 우리 교회 영성이 이렇게 묻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다른 교회 가보면 예배가 그 기름 부음의 단계가 다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느낄 거예요. 예, 애국이 가도 그렇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 우리 교회가 정말, 예, 그런 그 찬양의 기름 부음과 또 이런 그 메시지의 그런 그 영성,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그 신앙생활이 참 행복한 교회인가를 느끼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럼.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본인 자신의 어떤 그 그 앞으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그 만남의 축복. 예? 누군가를 만나,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거, 멘토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예, 우리 홍요한이나 우리 최영민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오랫동안 사역을 할 거고, 이분들이 또 독립사역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그때 이제 박영민 목사와 함께 있었을 때 그 배웠던 영성들이 이제 그것들이 큰 재산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큰 재산. 아주 훌륭한 제목들이에요, 이분들이. 내가 볼 때 이렇게 아주 훌륭한 제목들입니다. 우리 이재진 간사도 마찬가지고 아주 우리, 예? 우리 일본을 뒤집어 풀 만한 그런 영성이 우리, 예? 예. 하동소상에게, 예, 하종소상 목사를 센세이라고 부르거든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일본에서는 센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분이 센세이가 될 때도 일본을 정말 성령의 불로 완전히 정확해 버리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거든. 예, 지식이 있는 목사는 맞습니다. 일본은 목사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요. 셉이 안 됩니다. 한국 목사들하고 지식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영성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필요한 것은 영성 있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 있는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 있는 목사는 널려 있는데 진짜 불이 있는 목사가 많지 않더라는 거죠. 대중에는 일본 목사 중에 불이 있는 목사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일본 신학교를 졸업한 불이 있는 목사가 우리 교회 출신이 나오면 난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있는 동안 그런 불을 받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불이 오사카로 옮겨가고 도쿄로 옮겨가고, 예? 예.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가수 비 아시죠? 가수 비가 박진영의 그 기획사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영의 기획사가 이름이 뭐죠? SM도 아니고 JY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영이, 예, 그 친구를 뭐했죠? 이거 예? 예? 스카웃한 거예요. 스카웃했는데 이 비가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어디 뭐 떡볶이 집에 부식집에서 뭐 그런 거 김밥이나 말고 이런 분이 너무나 어려웠대요. 너무나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도시락도 못 사고 나하고 비슷했어요.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키는 그렇게 컸는지 몰라. 예, DNA가 크니까 컸겠지. 아무튼 컸대. 근데 박진영이가 그 이제 비의 집에 한번 갔는데 너무 놀랬다는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자기가 지나가면서 야 이리 와봐 비.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뭐 공식적인 뭐 자리에서 뭐 이렇게 평가하거나 뭐, 응? 뭐 노래 부른 다음에 뭐 피드백 한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야 너 이렇게 해야 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박진영이 우연히 비의 집에 야 잠깐 너희 집에 차 한잔 하자고 들어갔는데 비의 그 집 방 안에 그리고 냉장고에 포스트잇 있죠. 노란색 포스트잇 붙어 있는데 박진영이가 했던 얘기를 몇 월 며칠 몇 시, 예? 노래할 때 공기 반 호흡 반 딱 써놓고, 예? 박진영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노래는 공기 반으로 하는 거다. 예? 아, 그냥 그걸 전부 다 그것을 전부 다 써놓고 자기가 쏙쏙 던졌던 얘기인데 비가 너무나 치열하게 자기 멘토에게, 예?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을 박진영이 본 거예요. 권위에 대한 순종, 성실, 노력, 이것이 비로 하여금 성공케 한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매한가지입니다. 예. 네. 그래서 특별히 주의정으로 훈련받는 분들은 제가 툭툭 던지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흘러넘기지 마세요. 교회 리더십들도 제가 우리 정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저를 너무나 사랑한 분들이 많아요. 한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너무나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기 이렇게 만나보니까. 예. 네. 우리 목사님은 수만 명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는데, 예, 네, 아직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예, 네, 정말 보필하고 싶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 예. 네. 그런 얘기를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 네.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누구도, 예, 네, 그런 그 타인 목사의 그 권위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고, 정말 진심 어린 그런 그 목회자라는 사랑과 그런 것들이 묻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 얼마 교회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볼 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 마음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한편 내가 미안하고 예, 그렇게 생각해 주는데 나는 그만한 그릇이 못 돼서 예,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예, 교회 숫자에 예, 내가 이렇게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그런데 욕심을 가지면 제가 바른 목회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정말로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각오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를 무작정 키워서 몇만 명이 되네 목에 힘주는 목회자가 이제는 예,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시대도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미디어 시대입니다. 미디어로 얼마든지 작은 교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보람 튜브라 보람 TV라고 6살 먹은 아이가 90억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강남에. 얘기 드셨습니까? 예? 내가 하도 기가 막혀 들어가 봤습니다. 보람 TV를. 그랬더니 구독자가 1700만 명이야. 나 놀라버렸습니다. 6살 먹은 아이가 구독자가 1700만 명인데 10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아이디를 4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가 나가면 한 번 광고에 1원만 들어와도 1억 명이 보면 1억 원이에요. 계산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근데 1700만 명이 구독자인데 보통 영상 하나에 2억 6천만 명이 보는 거야. 도대체 누가 보는지 몰라. 유책이 짝이 없어. 보통 이런 영상이야. 할아버지가 무슨 장난감 같은 계집에서 나오면서 프리야 불났어 보람아 도와줘 이러면 보람이가 무슨 해갖고 무슨 에? 무슨 소방관 옷 입고 가지고 소화기 그 장난감 소화기 가지고 막 꺼 예? 빠이야 빠이 막 꺼주고 다 껐다 그럼 끝이야. 근데 그게 2억 명이 봐. 편집도 아주 유치해. 에? 그 영상 하나에 2억을 보는 거야. 놀래라고 얘기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린다고 얘기했죠. 지금은 6살 먹은 애가 어떤 연예인보다 더 돈을 벌어. 채널 4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도대체 이 아이가 뭔데 17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그것도 4개의 채널을 가졌어. 1000만 명이 넘는 게. 그러니까 광고비가 어마어마해 벌어드는 거예요. 6살 머리면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가 돼버렸고 방송국이 부럽지 않습니다. 2억 명이 누가 봅니까? 여기 KBS 200만 명이 보니까 무슨 SBS를 봅니까 그게? 고작에 몇십만 명 보이는데 시청률 여러분 뭐 5% 3% 나옵니다 다. 예, 뉴스 해봐야 5% 나옵니다. 그래봐야 5%면 몇 명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유치한 보람이가 찍은 것은 5분짜리 영상은 2억 명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내가 놀라버렸습니다.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뭘 모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시대 속에 뻗치고 영혼을 구원할까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막 건물 지어대고 막 사람 뭐 이런 시대로 막 생각하면 이건 정말 시대에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향력, 박영민 목사는 몇만 명 목사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저의 영향력은 몇만 명 목사에 부럽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진짜 모르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예, 제가 어디 가면 어디 가든지 저를 정말 예?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듣고 있고 얼마나 은혜 받.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런 영향력의 시대가 돼버릴 거예요 지금은. 예, 지금은 그게 부럽지 않아요. 보람이가 뭘 부러? 연예인이 부럽겠습니까? 예? 무슨 저 그 언더걸스 뭐 이거 뭐예요? 지지지지 하는 거 애들 있잖아. 아이돌이 그 부럽겠습니까 지금? 아이돌이 진짜 사실 행다 떼봐야 12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춤춰도 별로 안 돼 돈이. 그 기획사만 돈을 많이 벌지 그게 별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충성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